안녕하세요. 팝지어의 피터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크푸르트 어디인가 숨겨져 있는 비밀 장소에 와서 현대에서 방금 공개한 따끈따끈한 컨셉카를 보고 있습니다. 토니 45 컨셉카인데요.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자, 여러분, 컨셉카는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와, 전무님도 지금 처음 보시는 순간이죠? 끝나고 나서 처음 보는. 예. On average, probably we will have 1 million clicks on YouTube. 와, 우와. 이거 어디서 찍으세요? 네. Wow. Fuck it, man. This is great. Amazing. It's amazing.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이 차는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컨셉카 45라는 컨셉카입니다. 내일 프랑크푸르트 오토쇼에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이 차의 어떤 비전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전기차 그리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디지털화가 되는 것만큼 고객들이 어떤 그 아날로그에 대한 감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그런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디질로그 좀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현대차가 한번 이런 차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차 이름이 45라는 거는 그렇게 봤을 때 현대 브랜드의 최초의 컨셉카는 1974년 포니쿠페 컨셉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 차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고, 그 차 이후에 굉장히 많은 드로리안이라든가 로터스 이런 차들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차를 우리가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어떤 그 헤리티지, 우리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그 아날로그의 감성을 이 새로운 전기차 포맷에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어떤 그 캐릭터를 좀 만들어가는 좀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 하나하나, 차의 타이폴로지, 프로포션,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쓴 차입니다. 이게 그 빛을 받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햇빛에 밑에 있으면 이게 거의 그냥 되게 크롬 같은 실버로 변하고, 이런 안에 있는 조명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매트한 그런, 예, 사포, 예, 좀 샌드 뭐 이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고요. 페인트의 기본 소재는 열 흡수 페인트를 저희가 썼어요. 왜냐하면은 차가 이제 햇빛이 그러면은 굉장히 열에 민감하고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페인트의 피그먼트를 통해서 저희가 좀 뜨거워도 굉장히 뜨겁지 않는 그런 어떤 열 흡수 소재를 해서 차의 어떤 효율성을 좀 강조한 페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영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 차를 그대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 어떤 그런 향기는 나되
굉장히 현대적이고 모던한 차를 디자인하고 싶었고, 사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예전 차에 가장 영감을 많이 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C필러 부위, 그리고 보통 요즘 차는 이렇게 숄더라고 그러지, 이렇게 숄더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면이에요.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70년대 차들, 포니를 위주로 한 70년대 차들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런 바디를 쓰는 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훨씬 더 프레쉬하고 좀 새로운 캐릭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 브랜드가 타사에 비해서 뭐 역사가 짧다, 뭐 헤리티지가 부족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도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50년 안에 수많은 정말 좋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우리의 훌륭한 역사를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주워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 방에 있는 거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네, 자동차의 뭐 컴포넌트보다는 어떤 되게 멋진 거실에 있는 아주 깨끗한 가구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네. 이 전기차가 좋은 게 이제 바닥을 플랫 플로우라고 그래서 바닥을 굉장히 깨끗하게, 범퍼가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 더 큰 실내 공간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인테리어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공간으로 좀 진화해보면 어떻겠냐, 좀 그런 데 기조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삶의 공간이다 보니까 삶의 공간을 어떻게 보면 차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소중한 리빙룸에 되게 쉬는 좀 그런 컨셉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는 뭐 무인차도 되고 많이 뭐 그런 테크놀로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집에서 쉬는 공간과 같은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하면 어떻겠냐, 좀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깨끗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뭐 카펫도 뭐 이렇게 이렇게 발판에 있는 카펫, 의자도 되게 편한 소파의 이미지,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도 사실 굉장히 깨끗한 가구 같은 컨셉. 그리고 이런 끝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IP에서 쓰는 그 아키텍처라기보다는 가구에서 쓰는 많은 컨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합을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소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sustainable material, recycle 재활용 소재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밤부나 플라스틱 소재나 그런 것들을 색깔은 굉장히 뉴트럴하게, 내추럴하게 하면서도 그런 어떤 재활용 소재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정말 그 어떻게 하면 이 재활용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재활용 소스테이너빌리티는 사실은 이제는 어떤 뭐 제조업이든지 이제는 그게 옵션이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활용을 하면서 재활용을 가지고 좋은 디자인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은 더 특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앉을 때 이제 문을 열면은 자기가 편하게 이렇게 의자가 돌아와서 편하게 앉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 안에서도 이게 프로젝션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프로젝션이 나오면은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이게 다 메인 스크린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거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재밌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스크린으로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집에 뭐 불을 켜고 싶으시면은 집이 나오면은 이제 불을 이렇게 켜고, 그래서 이제 집이랑 이제 차랑 이제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항상 우리가 이제 스크린룸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했고요. 그리고 여기 막 포토 하시면 뭐 사진 통해서 자기 하시고 싶은 것도 다 인스타그램.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 여기서 뭐 하고 싶으려면 드로잉 뭐 그림이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린이 켜지면 이게 이제 일로 가가지고 같이 이제 좀 이 스크린이랑 같이 좀 쓸 수 있게 좀 그렇게 만들었어요. 메인 스크린이랑. 그래서 이제 두 수석에 있는 고객도 충분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 있게. 네. 예, 그리고 이제 메인 시스템은 이제 이쪽에서 쓰고 있고요. 예. 정말 안에가 리빙룸 같이. 그렇죠. 네. 푹신푹신하게 생겼어요. 네. 천장도 이렇게 커튼 상살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라이트 들어오면은 되게 은은하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은은한 그 느낌을 좀 구현하는 것도 강조를 했죠. 네. 쇼에서 이제 나갈 텐데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될까요? 기대해 주세요. 예.